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팰리세이드 옵션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에 팰리세이드가 연식 변경되면서 최고급 트림인 캘리그래피가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이 캘리그래피 트림을 기반으로 2열의 편의성을 강화한 스페셜 모델 VIP 패키지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캘리그래피의 기본 품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지능형 안전 기술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안전 하차 보조, 후석 승객 알림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외관입니다.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이 적용되는데요. 휠, 전용 인테이크 그릴과 라디에이터 그릴, 휠 하우징을 바디 컬러와 통일시킨 바디 컬러 클래딩, 크롬 스키드 플레이트가 포함되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바닥을 비추는 퍼들 램프를 장착해서 야간 승하차 시 운전자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줍니다. 자, 이번에는 내장으로 가봅니다. 앰비언트 무드 램프, 퀼팅 나파 가죽 시트와 퀼팅 가죽을 감싼 도어 트림, 가죽 스티어링 휠,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편의 사양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 그리고 콘솔 내부에 USB 충전기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의 경우에는 크레일 사운드 시스템,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장 색상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요. 캘리그래피 트림 전용 색상이 추가됐습니다. 색상명은 레인 포레스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캘리그래피 트림의 기본 품목인데요. 가솔린 3.8 엔진 2륜 모델을 기준으로 캘리그래피 트림의 시작가는 4,567만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캘리그래피 옵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선택 옵션인데요. 외장 색상의 경우 화이트 크림을 선택하시면 8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듀얼 와이드 썬루프 옵션이 있습니다. 밝은색 시트에 썬루프까지 들어가면 한층 더 탁 트인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죠. 자, 이 썬루프 옵션은 90만원입니다. 네, 현대의 4륜 구동 시스템인 H트랙에 홈로 주행 모드,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를 더한 옵션이 235만원이고요. 가솔린 3.8 엔진 대신 디젤 2.2 엔진을 넣고 싶다면 150만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늘어나는 캠핑족을 겨냥한 옵션인데요. 트레일러 패키지와 셀프 레벨라이저가 140만원입니다. 이 셀프 레벨라이저는 차량의 균형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튜익스 라이프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면 7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220V 인버터, LED 테일 게이트 램프, 러기지 프로텍션 매트, 러기지 스크린, 러기지 네트, LED 도어 스팟 램프, LED 풋 무드 램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이 튜익스 라이프 스타일 옵션은 60만원입니다. 자, 다음은 캘리그래피의 VIP 패키지를 더하면 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캘리그래피 모델에 570만원을 투자할 경우 누릴 수 있는 기능들인데요. 1, 2, 3열 모두 VIP 전용 고급형 카네트가 적용됩니다. 이 VIP 패키지는 뒷좌석 탑승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 대부분이라 2열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데요. 먼저 2열 센터 콘솔입니다. 양문형 암레스트, 공기청정기, 냉온장 컵홀더 같은 편의 기능도 있고요.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적용돼 감성까지 채워줍니다. 스피커 내장형 윙타입 헤드레스트는 더욱 웅장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해주고요.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뒷좌석 탑승객은 앞좌석 뒷부분에 설치된 두 개의 모니터를 통해 고화질 D&B, 유튜브, 음악 및 영상 감상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도 있습니다.
뒷좌석 도어에 별도의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한 무선 충전기가 장착돼 있습니다. 2열에 탑승한 승객도 이 무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자, 여기까지 옵션들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옵션들을 모두 더하면 과연 총 비용은 얼마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그리고 VIP 패키지까지 옵션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구입을 앞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요, 저희 연예인 렌터카에서 계약을 하시면 빠른 출고가 또 가능하니까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의 옵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